아, 저희 그 해외담소를 주식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스틱 김자반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이 스틱 김자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봉투에서 떠서 먹었는데, 이거는 스틱형. 우리 커피 믹스 타 먹으려면 하나씩 한 봉씩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 끼에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그 아주 특화된 우리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우선은 들고 어디 야행 갈 때도 가져갈 수 있고, 어디 모임 같은 데 갈 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새 혼자 사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독거 노인 또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친구들이 집에서 가장 쉽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국수를 끓여 먹는다든지 떡국 끓여 먹을 때도 뿌려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비약처럼 가정에서도 항상 책상에다 놔둘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가든지 친구들 모임 같은 데 갈 때도 항상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파는 거는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만 하고 있고, 아직 민간 마트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지금 농협의 한나라 마트도 지금 계약이 돼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도시락을 먹는 그 회사,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거를 그 도시락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본죽 도시락에서 이것도 아마 제품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일반 마트에서도 그냥 빼서 사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간편합니다. 이게 아주 시국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해담솔에서는 이거 외에도 다른 간장김, 발효 간장김도 나오고 있고, 또 김부각도 나오고 여러 제품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스틱 김자반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어요? 계속해요? 알기원에 좀 대량으로 공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기원은 우리가 이제 이 해담솔의 사주께서 서천에 있는 그 공장의 사장님과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돈을 버시면은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봉사를 하시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특히 알견에서 만약에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 퍼센티지를 결정해서 알견에 그 좀 기부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기연 발전 기금 감사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영성훈련은 그곳이 이 목사님이, 아, 우리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영성수련원의 그 사무실을 우리 해담솔 민목사께서 제공해 주셔서 그 사무실에서 지금 수정반을 하고 있고, K-바이오그라피라고 우리가 그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2년 전서부터 수정명반 그 영성수련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게 일환으로 이건 제품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발전하시고 알기원에 크게 헌신 기여되는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